안 된다. 왜냐면 걔네들은 눈 맞고 귀 닫고 눈 맞고 귀 닫고 거꾸로 해서 눈 맞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아... 듣기 때문에 그거를 대화를 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짓이다. 이런 얘기를 킹덤 캠프에서 말년인가 한 적이 있어서 그냥 싸우지 마세요. 네. 싸우지 마세요. 그거는 홀수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설득할 수 있는 설득 포인트가 없어요. 저는 충분히 이런저런 논거를 대면서 얘기를 해도 그거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면은 대화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런저런 얘기, 정치 얘기를 할 때 자,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이 잘한 거, 못한 거 막 이렇게 서로 얘기하다가 결론은 어디 가냐면 북한에 퍼져서 핵 만들었잖아. 그랬으면 끝. 더 이상 얘기 진행 안 돼요. 더 이상 얘기 진행 안 됩니다. 그건 더 이상 대화하지 말자라는 거고 그래 그러면 너는 그렇게 생각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모든 종교 얘기가 맨 마지막 그 문장이 하나님은 네 마음속에 있어라고 끝나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한마디 하면 끝납니다. 저는 마지막 그 햇볕 정책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대표적인 실패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누누이 많이 얘기를 했었고 결과적으로 그걸로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했잖아요. 네. 그거는 결과적으로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10년을 유지를 했었는데 그 기조를 10년이라는 시간을 유지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했고 뭐 핵무기 개발 같은 것도 일어난 것도 사실이고 결과적으로는 햇볕 정책은 대표적인 실패한 정책이다. 길게 끌고 갔었지만 실패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정책, 대북 정책 실패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뭐 누가 봐도 잘못된 건데 그거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우기기 시작하면 사실은 못하는 거고 이게 어떻게 감금이냐? 감금 맞잖아. 사람들이 우르르 있고 못 나가는 게 감금이지.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그 유명한 그 네. 무전 유죄 그 네. 예치구 했었던 그 사람들도 경찰들이 대체하고 있어도 인지를 잡고 못 나온 그 사람도 감금이야? 경찰들이 못 나오게 해서? 어우 저분 말씀드리면 감금이 맞죠. 그럼 그것도 경찰들이 나 나가면 잡아가는데 똑같은 상황이네요. 계속 나오라고 했는데 나와 뭐 싫어 같은 상황이죠. 경찰이 날 감금하고 있다. 아, 저분의 얘기는 그거네요. 그거 경찰이 했냐, 민주당이 했지. 라고 경찰이 같이 있었으니까. 경찰이 했죠. 쟤네 좀 불러주세요. 나쁜 짓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겠지. 아무튼, 감금이 뭔지를 잘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어쨌든 감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감금이면, 결국은, 범죄가 의심되는 사람들은 거기서 버티면서 감금이라고 얘기하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영장 말씀하시는데 영장 있었으면 그렇게 나오라고 안 해요. 다 부시고 들어가요. 그렇죠. 뭐하러 기다려요? 아 그래요? 영장 있으면 안 기다려요. 그 저기 나오잖아요. 그 영화 같은 데 나오면 영장 있어요. 그러니까 영장 있으면 너한테 존댓말 안 해. 막 이러잖아. 하지만 그 부분은 넘어가죠. 그리고 이제 좀 얘기를 할 게 이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를 갔다 오자마자 대규모 인사를 단행을 했어요. 네. 이게 지금 말이 많습니다. 비서실장을 허태열에서 김기춘 전 법무장관으로. 아, 이거 이게 미쳤나봐요. 근데 잠깐만, 이게 아까 국정원 얘기할 때 이 국정원 거시기 아저씨 그냥 있죠? 일하죠? 박재준 국정원장, 남재준 국정원장이죠. 근데 그 전에 원세훈 국정원장은 지금 사실 이 국정원 댓글 이거에 대해서 뭐 원장의 지시 뭐 이러면서 국정원 내부 문건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 거를 했었던 거는 원세훈이 했었던 거. 지금 이제 바뀐 남재준 국정원장은 NLL 대화록을 까버린. 아 좀 이해가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자기가 독단적으로 했다. 자기가 판단해서 김정일의 뜻에 동조했기 때문에 자기는 NL 포기로 봤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개인적으로 포기를 받기 때문에 자기가 오픈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자기 개인의 생각으로 그냥 오픈할 수 있느냐. 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 물러나야지 돼요. 그럼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는 또 다른 어떤 국가 기밀을 또 오픈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봤을 때 이건 오픈해도 돼. 라고 하면. 그죠? 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을 좀 벌인 사람이고 그냥 있는 게 진짜 이상한데요? 네. 이 사람 아직까지 있다는 게 그러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더 있을 거예요. 남재준 국정원장 앞으로도 더 있을 거고 말씀드렸지만 그 남재준 국정원장이 군인 때부터 어떻게 반노 뭐 이런 인연이 좀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을 싫어해서 그 뭐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 연설 이후로 많은 군인들이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을 등을 지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한 명이었다라고 알려져 있고 남재준 지금 현 국정원장이 아무튼 뭐 NLL 그 남북 회담 대화록을 다 까면서 엄청난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는 저는 국격을 떨어뜨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이제 국가 지도자들이 자기네들끼리 얘기한 거야. 비공개로 얘기를 한 거를 원래 그것도 막 몇십 년 지나면 그것도 오픈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도 그런 거 있잖아요. 케네디 암살자. 그게 뭐 오스왈드냐 아니냐. 네. 뭐 그것도 몇 년도에는 그게 비밀 문건이 오픈되게 돼 있어요. 더 지나면. 근데 이제 그 안에는 그런 것들을 기밀 문서를 오픈하지 않는 게 불문율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국정원장 한 명이 그 남북 간 정상 간의 비공개 대화를 그냥 오픈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게 이미 선거 때 여기저기 흘러서 그거를 발췌록 자체가 선거 때 계속 써였단 말이야. 영향을 미친 거예요. 계속 그걸로 공격을 했죠.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알았느냐, 확인했느냐. 문재인 후보는 그때 당시에 같이 있었고 노무현 그때 비서실장이었으니까 김정일하고 독대를 할 때 같은 자리에 동석하고 있었고 그래서 절대 그런 거 없으니까 뭐 쫄지도 마라 그냥 해라 그런 적 없다 자기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기다 뭐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건이 밖으로 새 나온 거서부터 그거를 오픈하는 것까지 국정원이 과연 중립적인 기관이냐, 국가를 위한 기관이냐 의심하게 만드는 짓들이 지금 너무 많이 벌어진 거예요. 그죠. 네. 근데 너무 사실 많이 누구를 바꿔놔도 그런 짓을 안 할 거라는.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국정원이 정보기관이잖아요. 네. 대통령이 됐을 때 그 노무현 대통령은 그때 당시에 그런 걸 했거든. 원래 모든 대통령들이 국정원장하고 독대를 많이 했대요. 왜냐면은 고급 정보들이 다 들어오니까 아무도 알 수 없는 정보들이 그래서 그거에 맛을 들이면 그래서 그 독대하는 거를 없앴다 노무현 정권 때는 그걸 없앴거든요. 국정원장 대통령하고 당연히 의사소통은 해야 되지만 1대1은 안 한다. 그러니까 그런 유혹에 빠지기가 너무 쉬운 게 국정원이라는 조직이거든요. 대통령이 근데 이제 그게 다시 이명박 정권에서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는 일주일에 수차례씩 독대를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친한 애들 앉혀놓고 그러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래서 안 자르는 거고 네. 그 고급 정보 좀 빼내고 이러려고. 근데 뭐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국정원장하고 독대한다는 얘기까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전화하겠죠. 자기 전에 전화 통화하고 전화 같은 걸로 잘 안 할 거예요. 잘 지내? 뭐 오늘 뭔 일 있었어? 문자 카톡 좀 해. 이렇게. 전화 같은 건 잘 안 할 거예요.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대통령 주변에 있으면 핸드폰 안 되는 거 알죠? 몰랐어요. 그 대통령 주변에 이렇게 있으면 핸드폰 하고 이런 게 다 안 돼요. 왜냐면 자기 위치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아이언맨이네 대통령이. 그렇대요. 아이언걸. 안보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이언걸인가 그러면? 그 허가되지 않은 것들은 아예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 만나러 대통령 옆에 갔다 그러면 핸드폰이 안 되는 거죠. 우와. 와. 그러면 갑자기 핸드폰이 안 되면 주변에 박근혜 누나가 있는지 한 살펴보세요. 그럴 수 있겠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서 주워들은 건데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위치가 이제 어디인지 발각이 되는 거니까. 네. 네. 보안 문제로. 네. 근데 이제 김기춘. 김기춘 이분이 네. 유신헌법 초안을 만든 분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워낙에 말이 많잖아요. 공과 과가 명확한 사람이라 빛이 워낙에 밝은 만큼 그 밝은 만큼의 그림자가 되게 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박정희 대통령은. 근데 그 중에서 그 어둠 그림자 중에 가장 그 정점에 있었던 게 사실 유신이거든요. 네. 장기 집권을 하겠다라는 유신. 근데 그 유신 헌법의 초안을 잡은 사람이 바로 이 김기춘. 박정희 정부의 청와대 법률비서관이었던. 어렸을 때부터 알고. 네. 이게 저는 약간 소름 끼쳤던 게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뭐 음모론이다 뭐 이렇게 해서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거부감을 갖고 있는 낙곰수나 우리 토르, 마담 토르 그 방송에서 나왔었던 얘기예요. 토르 방송? 낙곰수나 이런 데서 나왔었던 얘기예요. 삼공시대 인물들이 꿈틀꿈틀거리고 있다. 오. 이 사람들을 주목해 봐야 된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70대 30대 있었던 박정희 정권 때 뭔가를 했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옛 영화를 부활하기 위해서 꿈틀거리고 있다라는 게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이렇게 주진우 기자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 정황이 뭔지 알려주지 그러면. 씨. 근데 실제 지원자 포착하고. 캘 수는 없죠. 근데 실제 이렇게 김기춘 전 법무장관이 비서실장에 임명이 돼서 전 약간 소름 끼쳤어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에 그게 인재가 없어요? 이런 사람 안 칠 정도로? 상상을 못했죠? 왜 이런 김기춘 법무장관 같은 사람들을 썰을 쓰는지도 잘 모르겠고. 좋은 사람들 많을 텐데. 그러니까요. 사실 예. 네. 정수장학회 1기 장학생이거든요. 그 김신임 실장 이분도 있고 지금 정수장학회 가지고도 사실은 대선 전에 말이 많았었는데 정수장학회의 장학생들 모임인 상청회 회장을 지낸 김신임 실장 이 사람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정수장학회라는 거에 그러니까 혜택을 첫 번째로 받은. 한마디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박근혜 대통령과. 그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비서실장 됐는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유신헌법의 초안을 잡았던 이력이랑 초원복집 사건. 초원복집 사건이 제일 좀 컸던 것 같아요? 이때 좀. 네. 사실 이게. 컸죠. 이게 지금 보면은 뭐, 여론을 이용해서 저기를, 뭐야, 당선시키자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선거 개입 의혹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로도 하는데 이건 그냥 대놓고 그냥 우리가 김영삼 후보 당선시키자 대놓고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가가 이때 나오는 거거든요. 남이가 경상도 뭉쳐서 밀어주자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 우리가 남이가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김기춘 전 법무장관 이규삼 안기부 부산지부장 박일용 부산경찰청장 김영환 부산시장 정계지 부산지검장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네. 선거운동을 하자라는 거를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남이가를 하면서 이게 도청이 돼서 그게 폭로가 되죠. 네, 근데 그 김 실장이 얘기했던 게 당신들이야 노골적으로 선거운동 해도 되지 뭐. 우리 검찰에도 양해할 거고. 그러니까 경찰 검찰 다 동원해서 선거운동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한 게 걸렸던 거였죠. 근데 이런 사람을 지금 쓰는 거예요. 네.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그러니까는 뭐 청와대 비서실장은 새누리당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과거에만 얽매여서 미래를 바라볼 수 없으니 지금 어떤 업무의 능력이나 이런 거에는 별 지장이 없어 자기네들 환영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환영하겠죠. 본인들은. 근데 좀 좋은 사람 많은데. 김기춘 법무장관이 좋아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뺀다 치더라도 지금 현재 가장 박근혜 정부의 앞으로의 어떤 비전이나 창조 경제
창조경제 맞죠? 네. 창조경제를 잘 실현할 수 있는 적합한 담당자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굳이 이렇게 이슈가 될 게 뻔한 사람을 굳이 앉혀야 되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인재가 없냐라는 거죠. 아,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이 아저씨 74살이거든요? 똑똑한 사람인 거는 틀림없어요. 똑똑한 사람이고 경험도 많을 텐데, 나라를 위해서 제가 일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뭐, 정치외교학과, 경영학과, 뭐, 이것저것 경험도 있고, 뭐, 좋은 사람들은... 40대, 50대들, 사람들, 세고 셌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줄을 서 있을 텐데, 나이스 게임 TV만 해도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막 몇십 명씩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 뭔가 정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진 않을 거란 말이야. 수천 명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안 쓰고 굳이 74살이나 먹은 이 할아버지를 쓰는 이유가, 저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나라를 위해서 일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뭔가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근데 비서실장은 자기의 채찍끈을 갖다 두는 게 제일 맞기는 하죠. 원래 근데 자신들의 비서실장이라는 거는 가장 가까이서 전적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죠. 그러니까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자신의 측근을 갖다 놓는 건 맞아요. 그걸 가지고 사실은 뭐 노무현 정권 때 초반에 계속 그 공격했었던 게 코드 인사. 아니 자기 코드 맞는 사람이랑 인사를 해야지 코드 안 맞는 사람들 인사를 하나? 그러면서 뭐 코드 인사라는 걸로 뭐 엄청 까고 했는데, 이명박 정권 때 영포라인 뭐 다 있잖아요. 대통령이 들어서 코드 인사하는 건 당연해요. 자기랑 오랫동안 이렇게 자기 의중을 잘 알고 있고 손발이 맞는 사람이라고 일하는 건 당연하죠. 그걸로 깐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데, 문제는 능력이나 약간 구설수에 오를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굳이 이 사람밖에는 비서실장감으로 없었느냐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불만인 거고, 왜 유신헌법 초안을 만들고 초원법치 사건 연루까지 있었던 이런 사람을 꼭 비서실장 자리에 앉혀야만 됐나.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이 저는 그대로 나왔다고 봐. 휴가 동안에 네. 휴가지에서 곰곰이 생각을 한 거죠. 지금 허태열 비서실장이나 이런 일, 그 기존에 지금 비서진들이 있을 때 일어난 몇 가지 일들. 일단은 창중용의 그랩부터 이런 거 터져서 너무 창피한 거야. 휴가에서 돌아오자마자 갑자기 화다다다닥 쫙 다 바꿔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재편 규모가 너무 컸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파격적인 어떤 단행이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정치 스타일을 저는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항상 지적당하는 게 소통의 부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인사를 단행한 것도 결과적으로는 이게 만약에 이 김기춘 비서실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청와대 내에서 어떤 검증이나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같은 의견을 모아서 만약 이런 걸 했다라고 하면은 김기춘 법무장관, 전 법무장관 비서실장으로 과연 됐을까? 왜냐면은 이 박근혜 정부를 잘 끌고 가려면 결국 누가 도와줘야 되냐면 야당이 도와줘야 돼요. 근데 굳이 야당이 싫어할 만한 짓을 굳이 가시밭길을 가겠다고 하는 대통령을 주변에 있는 청와대 참모들은 다 말릴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 말고 좋은 사람이 있으니. 그러니까 사실 지금 새누리당 당대표가 황우여 대표거든요. 황우여 대표가 약간 그런 거를 잘하는, 약간 통합을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뾰족뾰족하고 전투적인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이렇게 잘 아우르는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국정원, 국정감사 이런 거 계속 파행되니까 대통령, 청와대, 새누리당, 민주당 이렇게 해서 같이 모이자 이런 거 먼저 제안도 하고, 황우현은 뭔가 이렇게 서로 갈등하는 상황에서도 그 안에서도 최선의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는 약간 그런 온건파 중에서 좀 저는 되게 합리적인 온건파라고 생각을 하는, 황우현 대표를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청와대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을 끌고 가야지 돼요.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쭉 관찰시키면서 끌고 가려면 새누리당은 어차피 여당이니까
도와준단 말이에요. 야당이 사사건건 반대하면 힘들어요. 그러면 야당도 수긍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인사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스타일 아니면 달려가겠다 내 마음대로 소식. 이런 사람들이 김기춘 전 법무장관 같은 사람들이 그때 그 아까 말씀하셨던 막모부인 네. 마담 토르 아, 토르 여사 뭐 이런 분들이 얘기했던 그때 세력들이 움직일 수도 있다 정황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꾸준히 정치에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끈을 놓지 않고 그렇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았었나 그러니까 어떤 자리를 하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포착이 된 거예요 그때 어떤 옛 영광을 누렸었던 사람들끼리 갑자기 모임이 많아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를 확인을 한 거죠 그게 그러면 이게 그 그네 누나 혼자의 결정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옆에서 네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한데 좀 이렇게 좀 넣지 않았을까 압력을 넣진 않았겠죠 대통령이니까 생각을 하고 있었던지 않았을까 뭐 그거야 뭐 모르는 일인데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추측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뭐 저희가 방송하면서 좀 안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그냥 근데 네, 그냥 이분을 비서실장으로 한 거는 결국 야당하고 이제 싸우자 모드로 가는 거라서 그렇죠 야당하고 싸우자 모드로 가는 거라서 그게 안타까운 거죠 비서실장이 이 사람이니까 그 조만간 이제 박근혜 정부가 그거 한다 그랬잖아요 그 여태까지 내가 했던 거 정책 발표하겠다 완료된 정책 그 다음에 하고 있는 정책 발표하겠다고 이제 조만간 하겠다고 그 3개월 지나서는 안 했는데 반년 지나서는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앞으로 할 정책들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걸 잘 봐야죠. 네. 그런 것들이 사실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대선 기간 동안에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이제 후퇴한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도 잘 따져봐야 되고. 노인들한테 하겠다고 한 거 지금 다 뒤로 물러서서 노인들 약간 힘 빠지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다 지킬 수 있는 공약만 해서는 개선을 이길 수 없다 그 참모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에이 뭐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대통령 선거의 단점이 그거예요 대통령제의 단점이 그거죠 일단 대통령 당선이 되고 나면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저도 그런 게 내각 책임제면은 공약을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임기 중간에 내려오고 또 바뀌어요 이런 게 막 바뀌고 수상이 바뀌고 일본 같은 경우도 영국 같은 경우도 막 바뀐단 말이에요 제대로 못하게 되면 그런 게 좀 더 유동적인 게 내각 책임제고 대통령제는 한 번 뽑으면 임기가 보장이 되는 거죠 몇 가지 탄핵 사유에 그것만 안 하면 그러니까 이제 약간 무리수인 거를 던져놓고 아 이건 좀 어렵네요 해도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을 뽑는 거는 너무너무 쉽게 가서 주민등록증 보여주고 투표 한번 하면 끝나는 건데 이 마음에 안 드는 정책들이나 이런 여성가족부와 같은 이상한 부서 같은 거를 만드는 뭐 이런 뭐 그 다음에 저는 사실 그 햇볕정책 이런 거 할 때도 진짜 싫었거든요 근데 완전 반대하고 싶었는데 창구가 없어요. 촛불집회 안 하면 말 듣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촛불집회 해도 뭐 집회 뭐 어쩌고니 저쩌고니 해가지고 요즘은 촛불집회도 뉴스에도 잘 안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잘 들어주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책 같은 거에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고 생업이 있지만서도 관심이 있어 살펴보고 반대하려고 하면 그럴 만한 방법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답답하죠. 토르 방송 보니까 촛불집회 열심히 하고 있던데요. 그리고 요즘에 밖에 나가서 장외투쟁하고 계시던데 막 카메라 이렇게가 에너지가 넘치죠. 노래 에너지 넘치죠. 그래서 좀 개편의 여지도 있지 않아요? 이런 그런 대통령제가 사실 그리고 그렇게 공약을 막 하면 그러면 저 그네 누나 다음에 저 대통령 시켜주시면 저 미국 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개헌 논의가 나오는 게 4년, 미국처럼 4년 중임제. 네. 그러니까 최장 8년을 할 수 있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5년 단임제란 말이에요. 네. 되게 애매해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임기 말에 개헌,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그때가 5년 단임제하고 국회의원 4년이란 말이에요. 대통령하고 국회의원이 같은 해에 선거를 하는 해였거든요. 이때 만약 개헌을 하면 4년마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같이 해요. 그러면 지금 딱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했는데 거부를 했죠. 새누리당 쪽에서. 근데 또다시 개헌 논의는 또 나와요. 그게 4년 중임제로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서로가. 그래야죠. 근데 4년 중임되면 장단점이 있어요. 뭔가요? 4년 중임이라는 거는 한 3년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선거 전에 돌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선심성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머지 1년 동안은 선거를 위한 보여주기식 정책이 남발하면서 국민들을 위하는 게 아닌 때로 빠질 수가 있어요.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잖아요. 현직 대통령과 싸워야 돼요. 대선이 한 사람은 현직 대통령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임제 두 번째 대통령을 할 때니까 그러니까 8년을 채우고 그 다음에는 서로가 후보들끼리 붙는 건데.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보통 재임하잖아요. 못하는 경우도 있었죠. 부시 보통, 아버지. 보통은 하죠. 부시 아버지 못했죠. 네. 근데 저는 부시 이번에 부시가 그거 한 거 보고 진짜 놀랐어요. 뭐요? 다시 된 거. 응. 네. 전쟁에 그게 좀 컸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그런 좀 부작용이 있어요.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러니까 5년 단임제를 하면 어차피 내가 대통령을 다시 선거를 해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내가 생각한 정책을 5년 동안 그냥 쭉 펼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죠. 그 대신에 중간 어떤 아무튼 중간 정산을 못하는 거야. 5년 동안 쭉 말아먹어도 우리는 그걸 지켜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라는 거야. 잘 될 때는 그런데 쭉 말아먹을 때는 그걸 다 봐야 된다는 게 답답한 거고 이제 4년 중임제면 한 3년 정도 딱 해서 못하면은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면은 끌어내릴 수 있으니까. 아니 근데 명박이 형한테 4년도 길어요. 우리 3년 해야 돼요. 3년. 아무튼 네. 명박영님은 어쨌든 뭐 명박영님 시대는 끝났으니 우리는 지금 박근혜 정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기왕이면 다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렇습니다.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감금이냐 뭐냐 이 팩트의 문제 아니면 이거를 선거 무효다 이런 거를 주장하는 것도 저는 오바라고 생각을 하고. 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시스템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보다 센 검찰, 경찰, 국정원 이런 사람들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어야지 돼요. 그렇죠. 의심하는 순간 서로가 괴로운 겁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근데 이거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선거 때마다 사람들은 댓글 하나 봐도 너 국정원이지 너 아니지 이러고 서로 싸우고 분열될 거란 말이에요. 국정원 아니야? 그걸 노리는 건가? 그러니까 그거는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전혀 이룰 게 없는 거고. 네. 뭘 한다 하더라도 지지를 받지 못할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클리어하게 다 정리를 싹 해놓고 더 깔끔하게 해놓으면 이걸 가지고 부정선거네 뭐 안에 치비 터는 애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 이건 잘했다 이런 거는 어쨌든 까고 한번 시원하게 해줘야 돼. 네. 이거를 보여주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저는 올라간다고. 저는 분명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열받는 거 있겠지만. 네. 이것만 잘해주면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결론은 잘하세요. 여가부가 없어져야 된다고. 여가부도 없어져야 되고 저 다시 뽑아요 저기 비서실장. 네. 저한테 컨펌 받으세요. 내일까지. 허락 맞자. 네. 될 것 같아요. 문서로 넘기세요. 네. 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시 30분에부터 시작되는 NLB. 오! 오늘부터 NLB가 이제 12강.
샘스에서 내려온 팀들이 오기 때문에 오늘 A조죠? 낮은 소드 기가 막힙니다. 이가 막힌 낮은 소드. 그리고 바로 그 팀이 또 나오죠. 네. 네. 어디랑 누구랑 누구랑 하는지 모르죠? 낮은 소드랑 머스트 스터디아드. 네. 오. 그리고 그다음 그다음 어디야? 아무튼 네. 엄청 직접 잘하는. 확인하세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Yeah.